안녕 여러분, 이나예요. 저번에 헤라 화보 촬영 갔을 때 메이크업 기억하시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화보 촬영 날 했던 겨울에 찰떡인 쿨핑크 메이크업과 따뜻한 웜 오렌지 메이크업으로 두 가지 반전 룩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메이크업 룩 시작해 볼게요. 먼저 헤라 매직 스타터 로즈 컬러와 민트 컬러로 피부톤을 정리해 줄 건데요. 로즈 컬러로는 밝혀줘야 할 부분, 하이라이터 해야 할 부분에 발라주시고 민트 컬러로는 붉은기가 많은 볼 부분과 칙칙한 입 주변에 올려서 발라줄게요. 저처럼 물먹은 스펀지로 발라주면 훨씬 더 촉촉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스펀지로 두드려서 밀착시켜준 다음에 쿠션을 발라볼 건데요. 오늘 사용할 쿠션은 커버력은 좋지만 촉촉한 헤라 UV 미스트 쿠션입니다. 저는 조금 더 촉촉한 피부 표현을 위해서 미스트를 뿌린 스펀지에 소량씩 파운데이션을 묻혀서 올려줄 거예요. 이 쿠션이 제 피부보다 조금 밝아요. 그래서 얼굴 중앙 부분을 발라준 다음 얼굴 가장자리는 아주 얇게 펴 발라줄 겁니다. 두껍게 바르면 부자연스럽고 떠보이니까 얇게 레이어링 시켜줄게요. 사실 제가 메이크업 할 때 말하면서 메이크업 하는 영상 찍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은 뭔가 우리 이나비들한테 좀 녹음해서 고퀄리티 영상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막 제가 멀게 느껴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은 컨실러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 사용했던 쿠션을 컨실러 브러쉬에 묻혀서 가려주고 싶은 부분에 한 번씩 더 터치해줄 거예요. 한 겹 한 겹 레이어링해서 올려주게 되면 지속력도 그만큼 높아지고 더 튼튼한 베이스를 완성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칙칙한 눈 밑, 다크서클 존에도 터치해주고 콧볼 부분에 한 번씩 더 터치해서 칙칙한 부분을 없애줄게요. 그리고 브러쉬 자국이 피부에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스펀지로 두드려서 피부결 한 번 더 정돈시켜줄게요. 눈썹은 디자이너 오토펜슬 로즈 브라운 컬러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그려줄게요. 눈썹을 그릴 때에는 눈썹 앞머리 부분부터 시작하면 짱구 눈썹이 되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부터 그려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스크류 브러쉬로 자주 빗어줘야 눈썹이 진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려져요. 그리고 조금 전에 사용했던 컨실러 브러쉬로 눈썹 라인을 깔끔하게 정리해 줄게요. 만약에 눈썹이 좀 잘못 그려져서 비대칭으로 그려졌다 할 때는 컨실러가 묻어있는 브러쉬로 라인을 정리하면서 맞춰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섀도우는 펄이 번쩍번쩍한 글리터 섀도우를 사용할 건데요. 이 반짝반짝 컬러 좀 보세요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 눈 말고요. 와인 벨벳 컬러를 쌍꺼풀 라인까지 내장 팁 브러쉬로 컬러감이 좀 진해지게끔 잔뜩 올려주시고요. 블렌딩 브러쉬로 쌍꺼풀 라인 위까지 경계를 풀며 블렌딩을 시켜줄 겁니다. 블렌딩을 시킬 때에는 브러쉬를 최대한 많이 이렇게 움직여서 위에 경계가 지지 않게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삼각존에도 와인 벨벳 컬러를 올려서 블렌딩 브러쉬로 똑같이 그라데이션 시켜줍니다. 네, 이번에 바를 섀도우는 핑크 로맨스 컬러인데요. 완전 반짝반짝 예쁘죠? 손가락에 슥 묻혀서 눈 가운데에 발라줄 건데요. 손으로 눈을 만졌을 때 가장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살살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장되어 있는 얇은 팁 브러쉬로 눈 앞머리 쪽 애교살 부분에도 핑크 로맨스 컬러를 발라서 애교살이 돋보이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섀도우 듀오 세틴에 있는 마론 브라운 컬러, 펄 없는 브라운 컬러 섀도우를 사용해서 아이라인 할 부분에 먼저 음영을 넣어줄 건데요. 눈꼬리 부분과 속눈썹 가까운 부분에 작은 브러쉬로 발라주시고 경계가 지지 않게 잘 풀어주세요. 삼각존도 똑같이 채워주도록 할게요. 아이라이너는 헤라의 아이 디자이너 펜슬 블랙 컬러를 사용해 볼게요.
이 하트는 이나뷰들한테 주는 하트입니다. 제 마음이에요. 아무튼 부드럽게 되게 잘 발려서 아이라인 그릴 때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살짝만 터치해도 진하게 부드럽게 발리니까 굳이 힘을 줘서 그릴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속눈썹 사이사이를 펜슬 라이너로 채워주신 다음에 눈 위를 손으로 살짝 눌러서 점막과 속눈썹 사이를 조금 더 꼼꼼하게 채워줄게요. 오늘 눈꼬리는 그렇게 많이 길게 빼지는 않고요. 적당히 눈꼬리 아래로 살짝 내려가 보이게끔 속눈썹과 연결시켜서 아래로 좀 빼주신 다음에 얇은 브러쉬로 아이라인을 조금 풀어줄 거예요. 아이라이너를 이렇게 브러쉬로 풀어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아이라이너를 연출하실 수 있어요. 마스카라는 리치 롱 래쉬 워터프루프 마스카라 블랙 컬러를 사용해 볼게요. 안에 화이바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서 마스카라를 속눈썹에 올렸을 때 속눈썹이 엄청 길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빠짐없이 꼼꼼히 발라주신 후에 라이터로 따뜻하게 달궈놓은 불고데기 있죠? 우리 면봉으로 속눈썹에 컬링을 넣어줄게요. 이 불고데기 하기 전에 무조건 마스카라를 하시고 해야 속눈썹이 꼬실라지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세요. 그리고 그 위에 한 번 더 마스카라를 발라서 또렷한 눈매를 연출시켜줍니다. 아까 우리 아이라인 풀어줄 때 사용했던 작은 브러쉬 있잖아요. 그 브러쉬로 애교살에 그림자를 넣어줄게요. 브러쉬에 살짝 남아있는 섀도우와 아이라인이 있어서 그냥 그리면 됩니다. 이번에는 페이스 디자이닝 블러셔 실루엣 모브 컬러를 사용해서 블러셔 해볼게요. 이 모브 컬러에는 아주 은은하게 펄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컬러 진짜 예쁘죠? 우리 웃었을 때 올라오는 앞광대 쪽에 살짝 두드려서 컬러를 올려줍니다. 이렇게 블러셔 하기 전에 연보라 컬러 또는 라벤더 컬러를 올려주면 다음 올릴 블러셔 컬러가 조금 더 살아나고 깨끗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이터널 핑크 컬러 블러셔를 사용해서 방금 올렸던 블러셔 위에 한 번 더 올려줄게요. 이 페이스 디자이닝 블러셔 자체가 볼에 올렸을 때 엄청 맑게 올라가서 투명한 피부를 연출할 수 있더라고요. 완전 짱이에요. 짠! 발라놨던 립밤도 오블티슈로 닦아버리고 그 다음에 쉐이딩을 해볼게요. 브론저치고 많이 어두운 컬러가 아니라서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어요. 저는 쉐이딩을 할 때 광대랑 턱 부분을 항상 전체적으로 쉐이딩을 해주는 편인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연결시켜 쉐이딩을 했을 때 훨씬 더 드라마틱한 쉐이딩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이마도 헤어라인 가까운 부분에 쉐이딩으로 윤곽을 살려줄게요. 노즈 쉐이딩을 할 때는 한 번에 그려야지 하고 진하게 올려버리면 파운데이션이 밀려서 지워질 수가 있고 엄청 부자연스러운 노즈 쉐이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량으로 조금씩 조금씩 레이어링 해주는 게 원하는 코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코끝도 동글동글하게 잡아준 후에 콧볼에도 음영을 넣어줘서 오목조목한 코를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콧볼과 코끝 코 밑부분에 쉐이딩을 했을 때 코가 짧아 보이게끔 표현할 수 있거든요. 저는 코가 짧아 보이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쉐이딩을 합니다. 그리고 파운데이션이 묻어있는 스펀지로 입술 라인과 입술색을 다운시켜주세요. 오늘 립은 핑크핑크한 텐더 로즈 컬러를 바를 건데요.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틴트입니다. 그라데이션 립을 연출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입술 안쪽 위주의 틴트를 발라줄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려서 그라데이션 립을 연출해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틴트를 발라서 마무리해주시면 쿨한 핑크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우리 이나뷰들 깜짝 놀랐죠? 갑분생! 바로 두 번째 룩 메이크업을 시작해볼게요. 미리 베이스는 발라놓은 상태예요. 눈썹을 바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우 디자이너 팩트 2호 브라운 컬러 중간에 있는 연한 브라운 컬러 있죠?
그 컬러로 먼저 눈썹을 채워볼게요. 내장되어 있는 브러쉬 퀄리티가 짱짱 좋아서 내장 브러쉬로 슥슥 발라줍니다. 브로우 디자이너 오토펜스 로즈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눈썹 라인을 잡아주고 채워서 그려줄 거예요. 그 다음 브로우 팩트로 눈썹 사이사이에 컬러를 한 번 더 채워 넣는다는 느낌으로 터치를 해준 다음에 눈썹 끝을 깔끔하게 한 번 더 라인을 그려주세요. 눈썹 앞머리 부분에서 아주 살짝 내려오는 노즈 쉐이딩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음영을 넣어줍니다. 두 번째 룩에서는 섀도우 듀오 세팅 컬러 사용해서 아이섀도우를 연출할 건데요. 베이스 섀도우로 펄이 영롱한 데저트 선라이즈 컬러를 아이홀까지 블렌딩을 시켜줄게요. 그리고 섀도우가 아이보리 컬러이기 때문에 눈 밑 애교살 부분까지 섀도우를 발라서 나중에 따로 섀도우를 하지 않게끔 미리 발라줄게요. 그리고 마론 브라운 컬러로 눈 끝부분 아이홀과 삼각존, 눈 앞머리에 음영을 넣어줄 건데요. 작지만 블렌딩이 잘 되는 총알 모양의 브러쉬로 눈꼬리 쌍꺼풀 라인 살짝 위까지 그라데이션 시켜주고 삼각존에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음영을 넣어줄게요. 그 후에 섀도우를 아주 소량만 묻혀서 눈 앞머리 부분에도 음영을 넣어줍니다. 아이라인은 이지 스타일링 아이라이너를 사용해 볼게요.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이 날 수 있게끔 딥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아이라이너를 그려줍니다. 이번 룩에서는 눈꼬리를 길게 빼고 올려서 그려줄 겁니다. 이 아이라이너가 뒷부분을 돌리면 리퀴드가 붓펜에 묻어나오는 형식이라서 새어나올 걱정도 없고 라이너가 굳어서 닳아질 일도 없어서 좋더라고요. 붓펜 라이너로는 속눈썹 근처에 바를 때 눕혀서 그려주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잘 발라집니다. 조금 더 섬세하게 터치해야 하는 부분은 세워서 그려줘도 무관합니다. 이번에도 롱래쉬 마스카라 사용할 건데요. 오늘 두 가지 메이크업 룩 자체 컨셉이 데일리 메이크업이라서 따로 인조 속눈썹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번 룩에서는 언더 속눈썹까지 마스카라로 발라줄 거고 똑같이 불고데기로 속눈썹 위아래 전체 컬링 시켜줄게요. 그리고 우리 이나뷰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소식, 좋은 소식 두 가지가 있는데 다음 주에 알려줄게요. 이나뷰들도 좋아해줬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좋아해주겠지? 행복해 하겠지? 첫 번째 룩과 같이 브론저로 광대, 턱, 이마에 쉐이딩을 해줍니다. 이것은 데자뷰인가? 아까 쉐이딩했던 것과 같으니 쉐이딩하는 부분은 살짝 생략할게요. 그리고 노즈 쉐이딩은 첫 번째 룩과 살짝 다른데요. 이번에는 노즈 라인부터 아이홀까지 연결해서 음영을 넣어줄게요. 또 다시 브러쉬에 살짝 남아있는 섀도우로 애교살 라인에 음영도 넣어주세요. 정말 데자뷰다 진짜. 블러셔는 플래시 블러셔 4호 로즈온 코튼 컬러 사용할 건데요. 스틱으로 되어 있는 크림 블러셔라서 이렇게 건조한 날씨에도 촉촉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림 블러셔는 무작정 피부에 발라버리면 좀 진해지거나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손등에 덜어서 쿠션 퍼프에 소량 묻혀서 옆광대 쪽에 올려줄게요. 쉐이딩 존부터 안쪽 광대로 살짝 들어오게끔 두드려줍니다. 헤라 립젤 크러쉬 썸머 텐저린 컬러를 사용해서 오버립을 연출할게요. 이 겨울에 썸머 텐저린이 웬 말이냐 하실 수도 있지만 너무 예쁜 컬러고 겨울에도 무난하게 데일리로 바를 수 있는 컬러입니다. 립젤 크러쉬라는 이름처럼 너무 촉촉해서 건조해질 걱정 안 하셔도 되는 텍스처를 가지고 있어요. 립 바를 때 블렌딩 브러쉬를 사용할 건데요. 오버립을 표현할 때 면봉이나 손가락을 사용해도 좋지만 아이섀도우 블렌딩 브러쉬를 사용해서 발라주시면 입술에 립스틱이 착 붙어서 지속력도 높아지고 오버립을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어요.
립 전체적으로 블렌딩을 시켜준 후에 립스틱을 한 번 더 안쪽에 올려주시고 블렌딩 브러쉬로 립스틱을 살짝 펴주시면 웜 오렌지 메이크업 룩도 완성입니다. 오늘 메이크업 올 헤라 제품으로 두 가지 반전 룩 연출해봤는데요. 우리 이나뷰들 영상 잘 봤나요? 잘 봤으면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우리 이나뷰들이랑 소통하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아직 팔로우 안 한 이나뷰들 있으면 여기에 보이는 아이디 팔로우 많이 많이 해주시고 다음 주에 깜짝 소식도 가져오고 이나뷰들이 좋아할 만한 소식도 가져올 테니 우리 다음 주 금요일 저녁 9시에 다시 만납시다. 그럼 안녕. 사랑해.